파월 연준장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쫙 걷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물가는 높고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강하다 이러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또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네. 당장 금리 인상은 없는데 네. 금리 인하도 어렵다. 아, 딱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물가는 많이 내려왔고 그런 성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가가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질문했을 때 파월 연준의장은 계속적으로 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주거비 그리고 이 렌트비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안정에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신,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올해, 아니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좀 안도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뭐 장중 흐름들이 좀 크게 변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 좀 피했다? 더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연내 한 번 금리 인한다는 전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페드워치나 이런 쪽들을 보신다면 11월 아니면 12월에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좀처럼 이런 얼어붙은 심리가 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물가 지표는 봤지만 물가는 쉽게 좀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네.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네, 우리는 맞습니다. 경제 지표 보고서는 어떻게 네.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자주 들으면 또 피로도도 있을 법한데 네. 딱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고요. 우선 시장에 주목했던 건 대차 대조표 네. 축소입니다. 네. 그런데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라는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비둘기파적이네. 이렇게도 느끼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여주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월 상한 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꼭 매월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최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밴드를 설정한 밴드를 설정한 거죠. 그래서 950억 달러를 매달 이 한도 내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채 쪽을 600억 달러였던 게 이를 것을 250억 달러 줄이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350억 달러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을 흡수하던 속도나 강도를 좀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단기 유동성 흐름들이 조금은 말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단기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좀 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깔리고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단기 유동성 흐름들을 조금 더 풀어주는 듯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지금 경기나 아니면 물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QT를 좀 테이퍼링, 축소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화 쪽으로 가는 그림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물가 아니면 고용시장 이게 좀 말을 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 거죠. 맞습니다. 예, 큰 축에서 그렇게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정책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게 미 국채 2년물입니다. 네. 예, 전이 5%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네. 좀 주저앉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절대적인 수준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네. 되고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여전히 2% 그 수준이 될 건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낮추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부장님의 분석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원화는 굉장히 약세를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조금 시장은 외환시장 쪽에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7월이라 하더라도 7월 말입니다. 그래서
6월 CPI, 6월 PCE 정도까지는 보고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면은 금리 인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그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는 그림이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만약에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출도 굉장히 견조하게 물론 움직이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더 위험 부담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는 못할 건데 어쨌든 네. 경제 지표는 좀 확인할 게 있고 맞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한 7월 정도 네.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점이나 이런 걸 발빠르게 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네. 좀 여쭤본 상황이고요. 엔화 가치 변동성도 꽤 커요. 무슨 당국의 개입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FOMC 전후로 해서 엔화가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달러당 이제 158엔에서 153엔으로 또 쭉 네. 떨어지는 네. 근데 이건 엔화 강세로 다시 표현해서 네, 떨어지는 걸 위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엔화는 좀 과격하게 움직였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가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전망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 BOJ의 통화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약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엔화는 강세로 갈 거야 라고 걱정했던 포지션 자체가 뒤집어지면서 좀 급격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 또한 연준의 스탠스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엔화, BOJ 스탠스도 있었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후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후퇴했고 시장은 이를 더 많이 반영했죠.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면 엔화 약세는 좀 진정되고 오히려 엔화 강세 함량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엔화 강세에 베팅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보고 계실 텐데 그런 흐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고요. 통상 이제 5월이 됐습니다. 네. 세월 참 빠른데 네, 5월은 통상 세린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혹여나 코스피를 이끌 그 동력을 찾을 수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네. 세린메이라고 해서 5월달 매년 약세를 보인다라는 통계적 그런 유의성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4월달에 약하면 5월달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동력으로 할까? 일단은 한국 기업 실적이 좋고요. 한국 수출이 좋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드워치나 이런 데를 보면은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합리적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나도 과격하게 그리고 좀 과도하게 후퇴된 통화정책에 대한 흐름들이 그리고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채권금리가 좀 안정되고 달러가 좀 안정되면서 좀 되돌림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에는 한국 수출 개선, 기업 이익 호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되고 채권금리가 약세되면 뭐가 좋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거거든요. 뭐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 뭐 많이 산 업종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수 있겠지만 많이 담지 못했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에서는 좀 매수 우위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채권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성장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FOMC가 뭐 이 전환점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 그리고 5월 15일 날 있을 CPI가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 날 CPI는 3개월 만에 헤드라인 CPI가 반등세를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코어 CPI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4월, 5월, 6월쯤에는 좀 물가라든지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4월 달에 세수를 납부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측면에서 2분기 물가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한 번까지 금리나 후퇴된 금리나 컨센서스가 뭐 두 번 정도, 좀 많으면 세 번 정도 움직이면서 시장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시장에서는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을 가지면서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랑 지금 정반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정상화되면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채권 시장을 면밀히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채권 시장 하시는 분들도 주식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기업 실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지 관문을 뚫겠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5월 중순에 CPI 지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5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2800선 터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선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일부 증권사가 아니라 대신 증권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요. 콕 집어서. 오늘 전망자료를 내면서 1차 목표치는 2750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치는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고무적인 것은 12개월 선 EPS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이외 업종들도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면서 12개월 선행 EPS가 26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11배만 해줘도 2860이거든요. 예. 11배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그보다 못한 수준을 간다 하더라도 2800선 돌파 시도 가능하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2750을 말하냐? 2750은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이제 2800선이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뭐 5월 중에는 2800선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상화만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최근 코스피가 내려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문제는 선물이었죠. 외국인이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4월 23일까지 딱 3주 만에 6조 1900억을 팔았습니다. 예. 현물은 샀고 선물에서만 이렇게 막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밀어냈는데 채권 금리가 안정되면 이 매도했던 6조 정도의 자금들이 매수 전환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현물까지 수급이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이고 실적이 레벨업된 부분들 그 와중에 눌려있던 성장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 반도체가 여전히 실적과 업황 그리고 수출까지도 견고하다는 부분들이 시장을 든든하게 지지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줄줄이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수출 이런 메리트들이 있는데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800선 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터치했을 때 그 선봉은 누가 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주도 섹터는 일단은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끌고 갈 힘은 좀 약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지금 실적이나 업황은 되게 좋아지고 있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더 치고 가는 힘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만드는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옴에 따라서 더 눌렸던 업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소외주가 2차전지랑 인터넷이죠. 지난주 그러니까 4월 30일 보면은 인터넷은 의미 있는 좀 반등을 보여줬고요. 2000년은 여전히 이렇게 바닥권에 눌려 있는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저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룸이 2차전지와 인터넷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성장주 2차전지와 인터넷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레벨을 끌고 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주인인 공이고 2차전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거고 인터넷은 잠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그 미국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관련주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적을 내어줄 것인가? 왜 투자자들은 뭐 보여달라 눈으로 보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10등 하는 친구한테 넌 무조건 전교 1등을 할 거야. 그러고선 전교 3등을 하면 네. 실망을 하겠죠. 예. 그거랑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았나요? 네. 지금 먼저 본다면은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왜냐면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을 받았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AMD가 실적을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이유로 급락을 했던 거죠. 지금은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지 시장 흐름, 특히 업황이나 실적이 망가지는 그림은 절대 아니다. 실적이나 전망치들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폭이 좀 제한된다고 해서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과정, 좀 조정받는 과정,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이나 실적 전혀 문제 없으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은 기대감 하나로 오르는 것도 있는데 네. 예,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잘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도 옥석거리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몇 면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FOMC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그런 포인트도 잘 말씀해 주셨고 네.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섹터, 반도체 주역이고 2차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까지 가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부장님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